안녕하세요. 음악과 오디오를 어렵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하는 가이드가 되는 샘튜브입니다. 저는 샘튜브의 진행자 오승용이고요. 오늘은 음악 장르에 맞는 오디오, 특히 스피커 브랜드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클래식하고 재즈에서 오늘은 락 음악을 재생 잘하는 스피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락 음악을 뭐 이렇게 좋은 스피커로 들어 그냥 대충 소리 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어차피 뭐 소리 그냥 막 찢어지고 막 높은 소리 막 그 원래부터 왜곡 있는 소리 들리는 게 락 음악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심지어 많이 듣는 분들도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락 음악에 있는 그 왜곡된 음이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아티스트와 그 프로듀서가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왜곡된 음을 넣은 거예요. 그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또 왜곡시키면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 음악을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클래식만 아주 하이파이 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락 음악도 원래 녹음에 충실하게 재생할수록 그 스피릿, 흔히 말하는 락 스피릿과 어떤 그 에너지를 느끼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락 음악을 재생하는 얘기들을 해볼 거고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그 보통 클래식 락, AOR이라고도 많이 하죠.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한 80년대, 70,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유행을 했던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멜로디 위주의 락들이 있어요. 되게 듣기 쉬운 뭐 대표적인 가수들이 이제 뭐 70년대 보스턴이라는 밴드도 있었고 보스턴 좀 약간 락이 락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그 저니, 뭐 포리너, 토토, 아리오 스피드웨건 이런 분들이 했던 그런 멜로디 위주의 연주도 굉장히 뭐 초절규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듣기 좋아서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냥 이 락인지 뭔지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들었던 그런 음악들이 보통 이제 클래식 락,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악을 재생하려면 뭐 이건 대충 소리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국가 식과 대충 하는 대표적인 장르일 것 같은데 이 녹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막 어느 쪽을 튀게 하지 않고 보컬이면 보컬, 기타 뭐 베이스, 그다음에 드럼까지 전체 대역의 밸런스를 그 전 악기 어느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게 아주 온건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 녹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재생을 하려면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으로 소리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려운 연주 그런 장르일 수도 있습니다. 락 음악 쪽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곡들을 이렇게 원래 녹음에 충실해서 그대로 잘 끄집어내려면 상당히 하이파이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원래 표현했던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려면 역시 그래도 클래식 락엔 JBL이 가장 무난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JBL 자체가 원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런 음악들을 재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음악들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튜닝을 해서 만든 스피커이기 때문에 참 잘 맞아요. 지금 들어도 그 JBL의 클래식들 43 시리즈들부터 뭐 크게는 4344, 4333, 33, 뭐 435 이런 것들도 있지만 L시리즈 이런 스피커들하고 지금 말한 어떤 클래식 락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의외로 락 음악을 잘하는 장르 중에 저 스피커 중에 에어리얼 어쿠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 뭐 10, 20까지 나가는 원래 이 회사가 굉장히 작은 반응에도 반응이 굉장히 선명하게 하고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굉장히 반듯하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재생을 잘하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뭐 아주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락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말하는 이런 클래식 락이. 에어리얼 어쿠스틱 뭐 작게는 5B부터 한 6, 7, 8T 같은 최근 제품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잘하는 장르들이 많지만 클래식 락 들을 때 아주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식 락과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 들으실 때는 JBL과 에어리얼 어쿠스틱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트가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씩 거칠어지는 락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드 락, 그다음에 펑크, 그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발전시킨 이제 댄서블한 비트가 들어간, 예를 들면은 뭐 신스팝이라고 하죠. 전자악기가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발전시킨 모던 락, 그다음에 뭐 좀 더 댄서블한 일렉트로니카 이런 장르들, 이런 장르의 공통점이 짧은 비트, 아주 빠르고 경쾌하고 댄서블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거기다 이제 거친 입자를 넣는다던가 보컬을 거칠게 하거나 기타 간주를 아주 아주 화려하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하드락까지
이런 연주를 좀 폭이 넓습니다만 이런 류는 좀 이렇게 빠른 비트를 좀 잘 처리해 줘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두텁고 중후하지까지는 않더라도 민첩하게 특히 저 베이스 쪽이 민첩하게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전자악기들을 거칠거나 이렇게 원래 음원 이상으로 왜곡시키지 않는 그런 재생을 잘해야 되는 높은 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 조건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이쪽엔 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내입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그다음에 빠른 비트를 민첩하게 잘해야 되는 또 사실 난 코스 난 좀 어려운 고난도 장르 중에 하나긴 해요. 대표적으로 이쪽에서는 프로악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프로악은 우퍼 구경이 크던 작든 아주 탄력 있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스피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르 이런 뭐 빠른 비트의 라그 박들 이런 음악 장르와 재생이 아주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엘락의 초기 모델도 있어요. 310이나 이런 제품들 잉코 자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주 이 빠르고 순발력인 특히 또 특수 재질로 쓴 우퍼 유닛 그 다음에 트위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악기나 이런 아주 세세하고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음악들 그 다음에 빠른 비트 이런 것들의 재생을 아주 잘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KF라는 스피커 있죠. KF 뭐 잘 아시겠지만 KF가 중후하기도 하지만 두텁기도 하지만 베이스 동작이 굉장히 민첩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유니키처럼 유닛을 그냥 동축으로 만든 그런 장점도 지금 같은 빠른 비트를 재생하는데 아주 유리한 스피커가 또 KF고 이보다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지금 말한 브랜드보다 다인오디오의 신형 컨피던스 시리즈 있죠. 20, 30, 50 이 스피커들이 또 이런 락음악에 아주 잘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동작과 아주 군더더기 없이 그냥 심플하고 명쾌하게 재생하는 특성이 아주 좋고 특히 높은 대역에서 어떤 그 공기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한 락음악 장르를 재생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잘 만든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펑크, 조금 아까 말한 펑크, 뭐 하드락, 진스팝, 모던락 이런 장르 들으실 때 지금 말한 네 가지 브랜드 프로악, KF, 엘락, 저 초기 모델 그 다음에 신형 다인오디오 컴퓨터스 콘투어도 괜찮겠네요. 이런 스피커들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프로그레시브 락하고 이제 아트 락인데 여긴 좀 매니아들이 좀 더 매니악한 그런 오디오 파일들이 많을 정도로 꼭 굳이 오디오 파일이 아닌 분들도 심취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오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 심오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악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장르예요. 기본적으로 클래식 악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들을 수 없는 전자악기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 악기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레시브 락은 아트락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낮은 음을 견고하게 바닥에 딛고 있어야 되는 또 그런 장르 특성이 좀 있어요. 은근히 그걸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락이 그랬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어떤 아주 견고한 바닥 베이스를 딛고 있는 그런 음악의 또 프로그레시브 락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아트락을 재생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좀 클래식적인 접근, 클래식을 잘하는 스피커들이 맞기도 하는데 지금 말한 어떤 베이스를 단단하게 짓고 있거나 전자악기가 또 나오는 거 또 전자 뭐 기타부터 우리가 아는 락 폼에서 나오는 뭐 키보드부터 이런 게 안 나오는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하려면 단순히 클래식 재생에 맞는 스피커가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아트락을 재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구 조건이 많은데 역시 그래서 스피커의 능력이 좀 많이 요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피커들 살펴보면 스펜더의 D 시리즈도 있죠. 그러니까 A가 있고 D가 있고 클래식이 있는데 스펜더의 D 시리즈가 지금 말한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이런 아트락 류의 다장르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뭐 굉장히 그 섬세한 표현까지 아주 그 입자 아주 숨어있는 이런 소리가 있었어 하는 것까지도 잘 잡아내는데 스펜더 D시리즈들이 굉장히 그런 데는 또 출중해요. 뭐 다른 음악도 장르도 잘하지만 D시리즈를 여기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의외로 하베스의 모니터들이 이런 소리를 잘 냅니다. 하베스 그냥 저음이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스피커인 줄 아시는 분도 많고 고역만 쨍한 줄 아는데 모니터 시리즈들 예를 들면 20, 30, 40 특히 40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좋고요. 40에 뭐 .1, .2 이렇게 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하베스의 모니터 시리즈들이 지금 프로그레시브 락을 재생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재생 아주 훌륭한 아주 어떤
거의 찰떡 같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재생을 합니다. 소노스 파베르 스피커들을 또 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등급도 여러 가지지만 뭐 소네토부터 뭐 저 위에까지 뭐 아주 뭐 위에 레퍼런스까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올림픽한 오바 정도 등급이나 아주 많게 높게는 그 정도 등급의 스피커들을 쓰면 그 프로그레시브 락 특유의 아주 사실 아트락의 본고장도 이탈리아잖아요. 그 아주 섬세한 표현들 잡아내면서 베이스 라인을 아주 단정하고 해상도가 높게 재생하는 데는 소노스 파베르가 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다인오디오의 그 구형 컴퓨터 시리즈 있죠. C2, C4 이런 제품들. 이 스피커 특유의 그 탄력과 어떤 매시브함, 그 다음에 그 에서타가 내는 아주 그 뛰어난 해상도, 거칠지 않게 아주 입자감을 그대로 살려내는 해상도 같은 것들이 프로그레시브하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뭐 그 음악 통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아주 즐거움을, 매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 그 두 스피커 아주 극강의 아주 훌륭한 스피커들입니다. 아트락과 프로그레시브 락을 재생을 잘하는 그런 재생의 특성에 아주 좋은 스피커들, 소노스 파베르, 그 다음에 스펜더의 D 시리즈, 그 다음에 하베스의 모니터 시리즈, 그리고 다이노디오 구형 C 시리즈 두 기종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락 음악 중에 도취적인, 가장 좀 심취를 많이 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블루스? 그 다음에 좀 이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끈적한 음악들 있죠.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이 액체로 따지면은 아주 그 밀도가 높은 그 젤 같은 이런 장르의 음악들. 그 블루스, 그 다음에 이런 약간 저 영국 쪽의 브리스틀 같은 음악, 트립팝 같은 그런 아주 나른하면서도 좀 강렬한 간헐적인 비트를 가진 그런 장르. 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얼도 조금 여기 좀 겹치기도 해요. 이런 장르 음악들이 좀 재생이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굉장히 하이파이로 재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음악 특성에 맞는 아주 그냥 순간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어떤 드라마틱함,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지언트라고 그러죠.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반대로 이런 것들을 순간적인 대응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텁고 농밀하게 이런 밀도 높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딱딱해지면 안 돼요. 적당한 탄력도 있고 표면에 약간 윤기도 흘러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원음 대로 재생을 하되 그렇게 아주 그런 리듬을 그루브하게 타고 넘어가면서도 어떤 강렬해야 되는 그런 재생을 잘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스피커 역시 ATC가 들어갑니다. ATC는 락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재즈에서도 지금 같은 특성들, 블루지하거나 어떻게 좀 두터우면서도 그냥 끈적끈적한 느낌,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점성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는 또 ATC만한 스피커가 없습니다. ATC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TC와 거의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모던한 ATC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PMC가 또 이런 음악도 굉장히 재생을 잘하죠. PMC의 특히 저 상위 좀 큰 기종들, 이런 기종이 조금 더 좀 중량감이나 어떤 좀 투철함 이런 거, 침투력 이런 면에서는 하위 기종들, 좀 제일 보편적인 기종들에 비해서 그런 장르 특성은 지금 말한 블루지한 이런 트리팝 같은 데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역시 JBL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JBL이 항상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JBL 중에 좀 상위 기종도 있죠. 모니터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구자 들어가는 큰 스피커들 있죠. 이런 스피커들이 지금 같은 장르를 들으면 특히 블루스라 아주 뭐 그냥 흔히 시쳇말로 그냥 죽음이에요. 아주 그냥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스피커가 또 JBL의 상위 제품들입니다. 뭐 대구경 우퍼 뭐 15인치 넘어가는 큰 세수대야만한 이런 스피커 우퍼에서 내주는 그런 아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저역과 아주 끈적한 그 중역, 그 다음에 아주 그 전자악기가 특히 나와도 아주 거친 듯 하면서도 그냥 아주 명쾌하게 날아가는 그런 또 대역을 가진 게 그 JBL의 또 고유의 특성입니다. ATC, PMC, JBL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락 음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주 그 속주 기타리스트들, 그 사람들이 뭐 탭을 언제 붙였다 떼는지 이런 거를 짧은 0. 몇 초 사이에 캐치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부터 뭐 락 음악은 장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 말한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 스피커나 듣지 마시고 지금 같은 걸 구분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얘기를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얘기 자꾸 해서 좀 저도 좀 지겹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꾸 힘이 빠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어디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똑같은 생활과 어떤 패턴, 그 다음에 무기력하면서 이제 점점 잊고 있었는데 락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어느 날, 그게, 그리고 원래 그 음원 속에 있는 그 소리가 들려오면 마치 멀리서 저 하루키가 먼 북소리를 듣고 여행을 떠났다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다시 내 몸을, 몸속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역시 락 음악의 또 고유의 특성입니다. 락 음악의 힘이고요. 락 음악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듣고 한번 원기를 좀 찾아보시고 힘을 내는 새해 출발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락 음악 자생을 잘하는 락 음악 자생의 좋은 스피커들 브랜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